전남 여수 횡간도 주민들을 화폭에 담은 이인혜 작가의 초대전이 전남 여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표정의 얼굴들, 머리카락 한올 한올까지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주름 하나에도 섬세함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17일부터 도성마을의 에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인혜 작가의 빛가니 사람들의 초대전 작품들입니다. 여수 횡간도 주민들의 얼굴을 한지와 캔버스 위에 소모용 연필과 아크릴로 그린 작품 총 70여 점을 화폭에 담아내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인물화는 오는 8일까지 전시됩니다. 횡간도는 여수 남면에 있는 섬마을로 돌산도와 금오도 사이에 있는 작은 빛가니 섬으로 작가는 이 섬에 살고 있는 100여 명의 섬 주민들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전시인데요. 전시의 개념보다는 어쩌면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빛가니 사람들의 인생 박물관을 위한 기증을 목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을 이 에그 갤러리의 도성마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소박한 의미의 전시이기 때문에 공공미술의 일환으로 제가 계획을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아와 타가 이렇게 굉장히 그 공존하는 그런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인 여수 도성마을과 횡간도 두 마을 주민의 삶 자체가 역사라는 공통점을 발견해 작업을 시작했다는 이인혜 작가는 주민들의 얼굴에 드러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그 갤러리는 개관 1주년을 맞아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마련한 음악회와 주민들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교감하는 자리가 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서 묻어나는 마을 주민들의 지난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내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